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새로운 보수당이 합세하고 다른 제정당 사회단체가 합세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출범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리하여 이제 범보수 정당이 태어났다. 이제 해볼 만하다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미래통합당이란 이름이 이 입에 익지 않아가지고 무심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이 비례 대표용 급조 정당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좋은 이름,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에서 보수, 자유, 자유와 보수를 다 빼버린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60일 동안 이 이름을 과연 구석구석, 방방곡곡, 남녀노소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하나의 숨겨진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 이잘 입에 익지 않는 이유는 미래와 통합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통합, 미래를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또 미래를 위한 통합이라는 말도 좀 입에 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몇개 정당이, 세 정당이 합쳐가지고 가칭으로 민주통합당이라는 걸 지금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용지에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쓰여지면 그것만 보면은 도장이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통합당에 찍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통합당은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습니다. 민주를 위한 통합이다 하는 가치 지향성이 있습니다. 자유통합당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물과 불을 섞은 것처럼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선거를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은 공산화로 가니까 무조건 합치자 하는 명분으로 합쳐진 나름대로의 실리 추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건또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게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앞으로 상당 부분 이 당명이 브랜드입니다. 이 잘못된 당명이죠. 잘못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박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명을 그냥 가져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조된 정당, 이 전부 급조된 정당과 상대하게 됩니다.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 지금 가칭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과 하면은 사람 인상에 자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고 다른 정당들은 급조되거나 신장개업한 정당이다. 이 작아져버립니다. 하나는 크고 다른 정당은 아주 작게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당 이름을 또 바꾼다? 저는 늦더라도 늦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명칭에 좀 민감한 편인데요. 근데 대충 저 예감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이름을 잘못 지은 사람이라든지 조직, 회사, 정당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자, 어제 모인 정당이 일단 탄핵을 덮자 하는데 합의한 것인데, 이게 유승민 씨가 주장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가자, 뭐 신설 합당하자 하는 조건이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새로운 보수당에 끌려간 통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탄핵 문제를 이렇게 덮고 가도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지금부터 있을 것이고, 선거 국면에 가서 탄핵이 과연 덮여질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궁금한 점인데,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오늘 조갑제닷컴에 아주 훌륭한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홍표정이라는 회원인데요. 이분이 쓴 글을 가끔 소개를 하는 이유는 너무 글을 잘 씁니다. 잘 쓰는 글을 요새 참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신문에도 그렇고. 잘 쓰는 글이 뭐냐 하면은, 첫째, 문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전용은 잘 쓴 글이 아닙니다. 한자와 한글이 혼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한국어죠.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읽고 나면은 화가 난다든지 짜증 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제가 가끔 좋은 글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글이 홍표정이라는 회원분인데, 이분의 연세나 쓰는 스타일로 봐서는 연세 나이가 한 6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목이 시비지심이 실종된 통합, 이 미래통합당을 좀 비판한 글인데, 시비지심이, 시비를 가린다 말이죠.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말인데, 그 시비입니다. 시비지심이 실종된 통합, 정치의 냉엄한 공, 공사라고 할 때 공은 안 보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려는 사, 공사할 때 사자입니다. 개인사만 넘친다는 부제가 붙어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시비하자는 거요? 뭘 묻거나 따지다가 말싸움 생기면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래, 오래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란 TV 광고가 나왔었나 보다. 탤런트 이순재 씨가 노인 보험 광고로 유행시켰던 문구다. 시비란 본시 옳고 그름을 뜻한다. 맹자는 지, 지혜의 지자입니다. 지의 단서가 시비지심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써 지성이 생긴다 함일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시비를 말싸움이라 하여 꺼리는 풍토가 되었을까? 따지고 묻는 까칠함보다 덮어주려는 인정에서일까? 오랜 민족의 순환에서 나온 관습일까? 일본에도 실은 시비를 쓴다. 근데 흥미로운 건 꼭이란 뜻으로 쓴다는 점이다. 시비라고 써놓고 뜻은 꼭, 반드시란 뜻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희, 시비를 일본말로 읽으면 제희, 이라사떼 구다사이, 꼭 방문해 주세요. 제희 오아이시다이, 꼭 만나고 싶다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말다툼으로 저쪽은 꼭으로 전용된 것이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사실 이런 주제는 언어학이나 비교 인류학 영역일 것이다. 필자가 논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일본서 다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어 그들의 생활 관습 속에서 살펴보고 싶다. 그들과 한 동네에 살면 집 앞을 청소해야 한다. 내집 주변이라고 마음대로 안 된다. 집 앞이 지저분하면 이웃에 누를 끼치게 되었다.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놀라운 건 이를 어기면 사실상 그들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점이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소위 왕따, 일본말로 나카마 하즈레가 되는 것이다. 나카마는 친구, 잘 아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하즈레는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왕따와 반대는
낙하 욕후 남과 사이 좋음이다.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 사실 제일 먼저 배우는 덕목이다. 낙하마 하절에는 낙하 욕구를 못할 때 가해지는 일종의 징벌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교통에 심하면 자살자도 나온다. 시비의 문제로 보면 청소는 옳은 일이고 안 하는 건 그릇된 일이다. 그러니까 청소하면 낙하 욕구가 되고 안 하면 낙하마 하절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낙하마 하절에 왕따가 안 되기 위해 청소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사회 곳곳이 그런 것 같다. 남과 얽힌 일이라면 더 그렇다. 돈 계산이 그렇고 업무 한계도 그렇다. 시비가 분명해야 한다. 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위해서다. 실로 시비가 꼭이란 뜻으로 전용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시비지심은 과학 발전과도 맥을 잇는다. 본시 과학 사이언스는 안다의 라틴어 스키엔티아에서 유래되었다. 그래, 뭘 알려면, 과학하려면 줄기차게 묻고 따져야 한다. 실로 우리 국민 정서에는 반하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보다 과학이 뒤처진 까닭도 따져보면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시비지심은 국가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시비지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고 적당히 덮어가기 시작하면은 과학이 발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로 오늘날 우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만시지탄이지만 교육의 공론화를 제안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비를 따지는 교육을 해야 되고 시비를 인정이라든지 사적인 이해관계로 덮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정치권이다. 본시 탄핵과 연루, 보수 야당이 분열된 마당에 그 통합을 한다면서 시비지심은 실종되었다. 국민의 뜻은 마치 개밥의 도토리 신세다. 정치에 냉엄한 공, 지성은 안 보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려는 사, 인정만 넘친다. 심파 것 같다. 그리고 마침내 5월 동주가 되었다. 5월 동주라는 말은 원수끼리 같이 배를 탔다는 뜻이죠.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원수 나라인데 같은 배에 탔다는 말이 5월 동주 고사성어입니다. 총선에 이겨도 또 따로 국밥이 되지 않을까 필자는 노심초사다. 그나마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야말로 청신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제 3만 부를 넘어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우리 영화 기생충, 음악, BTS를 보면은 문화 선진국 대열에도 입성한 것 같다. 삼류에서 벗어나 정치 선진국 대열에는 언제 발 들일까? 이분 이야기는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비를 가려야 된다면서 소개한 그이 김성태 의원인데, 김성태 의원 아시다시피 이 탄핵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삼선 의원으로서 그때 이른바 최순실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청문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자당 대통령에게 아주 가혹한 모습을 보여주어가지고 많은 이 우파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미움을 샀던 분인데, 이분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이 홍표정 씨를 감동시켰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파 분열의 원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우파 분열의 원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합류한 것, 대선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옹립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파시즘 독재 정권을 불러들이는 데 기여한 것, 그때는 최순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것도 왜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후회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이분이 탄핵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솔직하게 이야기했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옹립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탄핵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반기문 씨를 옹립해가지고 문재인과 대결하려고 했으나 반기문 씨가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흑구물꾼 아주 대단한 계산착오를 한 거죠. 하나는 이념적 배신을 해가지고 자당 대통령을 좌익과 손잡고 탄핵함으로써 개인 박근혜 탄핵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보수 세력, 한국 주류 세력을 탄핵하는 일종의 체제 탄핵으로 가도록 하는 문을 열었고 그 대안으로 반기문 씨를 옹립한다는 그 정치적 계산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직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 그런 부류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김성태 씨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군요. 보수가 다시 통합하는 국면인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유승민의 조원진, 김문수 다 뭉쳐야 한다. 각자 정치적 셈법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다. 모두 내려놓고 통큰 화해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도 대강 이기면 안 되기에 대동단결이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걸이 홍표정 씨가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시비통합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다 뭉치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통합된 이 정당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시켜서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통합당이란 이름이 장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